자, 하나 봅니다. 자, 진짜 재미난 거. 여러분의 지금, 실업자가 많은데,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법인 사갖고 원장님, 법인 사가지고 뭐 낙찰 받아야 되고 돈이 되는. 자, 우리 이 공매인데 대부분은 내샷 이렇습니다. 얘도 도청에 급이 넣었다. 창원시청에 급이 넣었다. 이 낙찰 받잖아요. 개인 받아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 법인으로. 안 그러면 뭐 GS 이런 게 마트가 몇개 나오세요. 예로 창원조합 운동장 안에 이런 것도 1호점 내 법인의 1호점. 그래갖고 알바 하나 신고 또 하나 넣으면 딸 맞아 받았고 2호점, 3호점 그 정도만 3개 잘 관리하면은 뭐 공무원 연금 과장급은 안 되겠나 싶고요. 뭐 학교 매점도 마찬가지고 그거 많습니다. 꼭 법인 낙찰 받았고 농 저도 뭐고 아파트 받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요것도 신경 쓰시라고. 알겠죠? 자, 한번 보시라. 자, 24번. 공매 임대 대부 낙찰. 실업자 탈출하자. 자, 써놨죠? 832강. 급비점을 보증금, 권리금 없이 쉽게 청하는 방법이 있다. 보증금 1, 2억, 권리금 1, 2억 아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월세만 그 대신에 선불입니다. 선불. 1년치 선불 내는 거예요. 그러면 5강부터 강자가 맞다 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슈가 되는 물건이 되는 주제가.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25번에. 코로나19로 실업자라면은 공매 임대 낙찰을 배우면은 바로 구제가 된다. 그다음 295항은 공매 임대 잘 알면은 실업자 면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공매 임대 대부 낙찰받아 6억을 벌고 실업자 탈출했다. 자, 그거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거 6억 벌었지, 6억. 유수환생이 요거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임대대부, 경남지역 낙찰 사례 소개. 국가기관 임대, 그죠? 경기도 등등. 실업 방학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다. 미리미리 딱 준비하면 됩니다. 자, 이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처럼 쏟아지는 공매의 임대대부 물건.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진다. 자고 나면 있고, 뭐, 차고 나면 있어요. 전국에. 많습니다. 자, 사례 봅니다. 26번. 이 권리금 전세 보증 거죠. 급빈. 자, 우리 수강생이 1년에 1,456만 낙찰받아. 이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 밑에 뒤에 넘어왔습니다. 24페이지. 처음에 요거는 이런 깔때기입니다. 이런 공간만 딱 줬어요. 여기 있죠? 공간만 딱 빌어줬는데, 여기다가 엔진에서 급빈점을 자기가 앉아. 연결해서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1년에 이게, 매출을, 매달 2,500 매출을 올리고, 경비를 한 달에 1,500, 알바 비용하고 급히 제거하고, 그래갖고 통장에 매달 1,000만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전화 왔어요? 1억 줄 테니까 넘가라. 그 차원 공단에 물어본 게안 된대요. 명의병이 안 된대요. 명의병이. 근데 만약 법인을 했으면 가능할 수 있겠죠. 좋다. 그럼 대표이사 바꾸자. 그죠? 대표이사 바꾸는 거, 은행도 그렇거든요. 대출 나갔는데, 사장 바뀌는 거 신경 안 씁니다. 법인만 잘 살아있으면은, 사장님이 뭐, A가 B가 되든, B가 C가 되든,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아마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5년 벌어진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 그럼 나한테 전화 왔어요. 원장님, 효자 한명 없다, 효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매달 1,000만 원씩 통장에 딱 꼽아주니까, 이게 효자지, 단기 효자입니까? 그죠? 5년 동안, 1년도 아니고, 5년 동안. 5년 동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5년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또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개인으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손바뀜이 자주 있습니다. 전국에 다 마찬가지. 자, 코로나 때, 이 사람들이 끝날 때는 코로나 없었어요. 이 친구도 하고 난 게, 막, 몇달 돼, 코로나 생겨가지고, 아이고, 1년에 한번 안 되겠다, 6개 하다가, 그만, 돌려주세요. 그럼 돌립니다. 1년 지낸 거를, 또 돌려서 돌려줍니다. 계산해서, 그랬습니다. 돌려받기도 하고, 그럼 다시 또 놓고, 그러면 가격이 또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낙찰가가.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 28번을 보면요, 움직이네. 비슷한 게 움직이죠? 28번에. 이게 뭐냐, 그럼 이게. 자, 한번 보여줍니다. 금책은 일어납니다. 금책은. 자, 옥션은 가서 해도 되고, 온비드가 되는데 일단 옥션은 가겠습니다. 옥션은 가서 공매, 공매, 물리 가지고, 임대 눌리고,
임대 눌리고, 자, 뭐, 전혀 없습니다. 어, 임대만 잘 누린대. 눌리고, 검색 누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검색을 하면은, 전국이 다 옵니다. 자, 임대에서, 공매에서 임대하니까 몇 개 온다고요? 521개. 너무 많죠? 자, 여기서 경남, 그럼 경남을 이제 잘하니까, 자, 경남을 줄입니다. 줄이니까, 경남에 45개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또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막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봅니다. 내가 대안 봤죠? 이렇게 퍼뜩 보니까 이제 가격 준비하면서 눈에 띄는 게 요겁니다. 요거. 요 그림이랑 비슷하죠? 이거. 그죠? 어, 바로 옆집입니다. 옆집. 아까 그 커피집 옆집에. 옆집에 스포츠 파크 만남의 광장에 여기 나왔대요. 여기. 여기 나왔대요. 자, 눈을 보겠습니다. 창원시의 그린 샤워 시설인데 18평인데 1,100만 원. 이건 1년에만 공제산 임대. 임대 아시겠죠? 또 인사합니다. 야, 저 사는 거가 싸네. 저 땅 저거 건물 사는 거가 봐. 이거 아닙니다. 어, 빌리는 거. 빌리는 거. 자,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자, 뭐 이런 거다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보다는 크게 낫겠죠? 그죠? 아무래도 요거는, 어, 잘 빌리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 이게, 여론화 관심이 있다, 이라고 9월 14일부터 9월 21일 모레 4시까지 입찰하세요. 이 말 되죠? 그럼 상세한 내용은 온비드 가야 돼요. 자, 왼쪽에 온비드 있죠? 온비드 가서, 이거 봅니다. 이거 보면은, 성산구의 공유재산이고, 18평이고, 기간은 3년인데, 9월 21일까지 하세요. 이 말 되죠. 아, 입찰 요건 누르면 됩니다. 누르고 들어가면 돼요. 언제까지? 모레 4시까지. 그죠? 꼭 누르고 들어가면 되고. 근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 물어보면 잘 압니다. 김한중 씨. 있죠? 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상시한 데이터는, 요 보면 있죠? 자, 상시한 데이터는, 자, 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꼭 들어야 돼. 해당 공고 보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해당 공고 보기 해서 다, 자, 눌러봅니다. 해당 공고 보기를 꼭 눌러보면은 저 밑에 파일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봐야 됩니다. 요거, 요거. 뭐 본다고요? 해당 공고 보기. 우측에 상단에 있는 거. 해당 공고 보기를 파일을 봅니다. 그럼 요거를 보면은 이제 입찰 공고문부터 이제 사진이 다 나와요. 자, 공유재산입니다. 스포츠 대여점입니다. 그죠? 부가세 포함해서 1년간입니다. 허가율 3년인데 단 1회 한해서 갱신이 가능하다. 그럼 6년 된다. 6년. 6년간 된다. 이렇게 된다. 어, 21일까지, 4시까지 온비둬서 아까 입찰 누려서 돌아갑니다. 그럼 자격은, 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격이 창원시의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공고일 현재 창원시의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자, 주로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 되겠다. 팔도에다가 법인을 하나 만들겠네. 아, 그것도 안 되겠네. 창원시로 딱 영업소를 받았겠네. 그죠? 그러면 중요한데, 어, 좀 중요한데 한 열 군데 정해가지고 법인을 딱 만들어놨다가, 야, 지에서, 어이, 너 그 1호점, 2호점, 팔도에 8호점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관리를 한다든지 알바를 써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볼 수 있겠죠. 개인의 보통 날짜 많이 봤죠. 자, 이래 가지고 10% 내고 합니다. 이건 25%네. 그게는 이제 얼마 안 되죠. 1,000만 원 그럼 25만 원 내 가지고 계약하고 1등 되면은 뭐 일주 뒤에 이제 계약서 만들고 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위치가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제 매달 1,000만 원씩, 1년에 1억 2천 버리고 한 그거는, 자, 위치는요, 항시 저는 네이버 갑니다. 네이버. 네이버, 아, 다음 가가지고 지도를 꼭 치고 들어갑니다. 네. 자, 우리 창원에 오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이게 창원 종합운동장이죠. 앞에 노을파크 트리비앙 있고, 요 보면은 이겁니다. 이게 아까 커피점이에요. 자, 멀리서 한번 볼까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리는 거. 요, 로드뷰를 보면은,
지금 여기 B거든요. B도. 아파트, 트리비앙 아파트 건너편에 보면은, 여기 아까 커피죠. 한 달에 천만 원씩 벌 때는. 그럼 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이게 B고, 앞에 더 안에 들어가면 A고, 아까 이제 그 스케이트 뭐 로라가 그거, 어, 그거는 좀 잘 안 돼. 내가 보니까. 근데 별로고, 커피 좀 여기 이제 괜찮습니다. 오케이. 여기 괜찮고, 그 다음에 요는 편의점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어, 100평 정도 중국집. 있어요. 중국집. 어, 어, 국일가인가 뭐 할 때 있습니다. 한국가. 한국가. 아, 네. 그 뭐, 주차가 있어서 뭐 100대, 야, 연말에 100명 모이자 하면 오면 됩니다. 100대 와도 수용이 돼. 100대. 1년에 한 4천만인가 뭐 그래 주고 했죠. 또 그 다음에 또 재미나는 것은 요게. 충전소 옆에 보면 지에서 막고 우리 수학생한테 받은 거. 어,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잘하고 있죠. 아, 여기 있네. 자, 요거, 요거. 요거 한 3,600 받아가지고 1년에, 어, 그런대로, 뭐, 5년간 잘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 했어요. 아무도. 자, 이런 물건들이 전국에 막, 뭐,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많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 29번은 통영시 동피랑 해가지고 수강생이 낙찰받았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매일 매출이 한 300만 이상 달성되고 너무 좋대요. 통영의 동피랑 있습니다. 통영 그, 어, 이순 장군 돼 있는데 앞에 보면은 그 동피랑이 있어요. 동피랑. 동피랑에 받아가지고 6년간 전가죽이 매달리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사진 30분 오네. 자, 여기입니다. 통영의 동피랑 안에 커피죠. 그죠? 하루에 한 300 하면은 아주 좋은 겁니다. 여기 안에 세 군데를 주더라고, 세 군데. 어, 세 군데를, 연, 뭐, 상대 뭐, 연습을 해가지고, 한 군데죠. 지금 한 군데인데, 두 군데 더 해요. 이 낙찰받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줬어요. 근데 뭐가 많이 팔려 했더니, 커피보다도, 주말에 애들 오면은, 뭐, 뭐, 밤에 야광 하는 거. 그게 하나 만 원씩 주고 파는데, 그게 막 대박이래. 그게 완전 막, 그냥, 뭐, 뭐,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많이 팔린다. 자, 그럼 31번. 경남 도청 1층에 별관 안에 커피점이 아마 올해 다시 놓을 걸로 보여집니다. 요것도 800인데, 8200원 할 때 됐죠. 예. 근데, 잘 나와도 4천에 많이 나오는데 어느 사람이 아까처럼 7천에 아까 6천 들어왔죠. 그것처럼 8천에 들어왔죠. 8천에. 그죠? 어,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안에. 그죠? 어, 도지사님이 손님이 10명 술 오면은 막 테크아웃 해야 되겠죠. 시절에 배달해야 되고 막 바쁩니다. 도청에 요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도청에 이제 오는 손님도 요 다 몰릴 거고 뭐 도청 안에 커피 배달한 것도 여기서 다 나와요. 굉장히 바빠요. 또 토일은 쉬어요. 그게 또 좋습니다. 한국 사람도 토일을 한다 해놔면 또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토일은 무조건 쉬기로 하고 딱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문 닫는다. 월간 부재하고 이때 쉬고 이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은 신월고등학교. 고등학교에 구내매점 자판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구내매점에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고등학교 매점 한 세 군데만 잘 해도 자기가 그 공무원 과장급인데 지 연봉이나 그 사람 수입이나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창원은 한 1200만 원 정도 낙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럼 33번. 주차장. 용호동의 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요거도 온비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주차장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어딨냐, 그러면은, 자, 주차장은 전국 1위 검사하면 됩니다. 자, 옥션은 가도 되고요. 안 그러면 온비드 가도 상관없어요. 온비드 가서, 부동산 가서 꼭 누르면 전국이 원래 본적이 여기거든요. 여기는 그냥 여기 갔다가 복사에 붙여놔서 그렇지. 자, 온비드 갔습니다. 온비드 가면은, 어, 첫 단추에 따고 임대, 임대. 임대 눌려가지고, 토지의 주차장, 그랬네. 자, 다시요. 임대 눌리고, 토지에 주차장 눌리고, 그걸 검색하면 돼요. 어려움 없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검색 이래 보면은,
전국의 주차량이 뭐 사상에 1년에 1,100 받겠다 하단에 뭐 있다. 자, 이거 제한 경영이죠. 여기 주로 이제 부산시 거주자로서 이런 겁니다. 주로 그런 게 많아요. 자, 창원에 지금 본 게 요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요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용산, 성산구 용호동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차량이 있는데, 1년에 2,500만 원 받겠다. 한 100평 됩니다. 이 말이죠. 올해 수요일 4시까지 입찰 눌려서 입찰해라. 이 말이죠. 입찰해라. 그래, 이거. 자, 그럼 이 중요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면 된다, 제가. 아, 거기 빼야죠, 이거. 이거 빼야죠, 이거. 이거. 자, 꼭 눌렸어요. 눌리니까 파일이 3개 나왔어요. 그죠? 아까 뭐 사진도 있죠, 사진. 자, 사진도 눌려서 보니까, 용호동, 아이파크, 지금 여기입니다. 정우상가가 아마 이쯤 될 끼고, 여기에 주차장이 있다. 자, 요 아주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아주 만회입니다. 아주. 자, 사진도 있고, 자, 온비드 가세요. 해당 공고 보기가 중요합니다, 요거. 자, 그거 표시해놨죠? 그래서 쭉 보시고 입찰 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2,500.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이 물어보게, 지난번에 얼마 입찰했습니까? 이건 많이 물어봐요. 지난번에. 자, 그럴 때 없잖아.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용호동에 73에 57이죠? 요것만 한번 넣어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검색을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보통 나옵니다. 여기에 넣은 건 적당한 거를 용호동에 73에 57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거를 넣어보면은 옛날에 이게 낙찰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자, 그럼 용호동에 73에 57. 자, 한번 넣어보십니다. 옴비드 가서. 용호동에. 용호동에 73에 57. 엔터. 자, 그러니까, 입찰은 지금 하고 있는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나왔죠? 요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누리사 아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럼 이 화면에 오고 입찰하고 이런 거죠. 자, 그거 말고, 밑에 가니까 입찰 결과가 있죠. 2,500인데 4,300이 됐다. 그럼 언제? 작년 9월 달에. 그죠? 4,300이 나왔다. 몇 명이 들어왔는데, 작년 9월 달에. 상시 이동을 눌리겠어, 이리 보니까. 자, 상시 이동을 또 한 번 더 눌립니다. 눌리면은 작년에 몇 명이 들어왔느냐? 8명이 들어왔네. 4,300, 4,100, 4,000 쭉 해가지고, 이제 나와 그만둔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 못 된다. 아니, 잘 되는데, 그거는 너무 세게 들었네. 그거는 빈자리가 없어요. 하루 종일 놔둬도 막 그냥 차가 빠지면 그거는 뭐 차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만땅 자리니까 좀 세다 맵시다. 그래서 너무 세게 들어가면 안 된다. 자, 1등 낙찰가를 찾는 거 알았죠? 네. 쉽습니다. 금시역에 사람도 보면 그것이 나와요. 대부분 다 나옵니다. 자, 그리 보시면 되고. 자, 34번. 자, 다 됐습니다. 28페이지. 그 다음에 해안로 공영 주차장 3,300 하는 거는, 자, 요것도 이제 내용은 비슷한데, 요것도 예전에 보니까 3,950, 951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9월 달에 뭐 이렇게 낙찰된 사례가 보이네요. 자, 그거 보면 되고. 자, 문제는 주차장은, 자, 우리 창원중앙역에 주차장 있죠. 들어갈 때는 공짜, 이틀 뒤에 놓을 때 돈 받죠. 이런 게 딱 좋은 기고, 노상 주차장 크는 것은 200m, 300m, 이런 겁니다. 뛰어가지고 차 갖고 도망가 뛰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거 잘 보시고, 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자동 계산기 설치해놔갖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형태이지요. 그럼 보시고, 낙찰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물어보고. 그러면 주차장 전국 임대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옴비드 가서 토지에 주차장 찾으면 나온다. 또 36번 보니까 마산 의료원에 1층에 커피점도 나오더라. 그죠? 그럼 37번은
보통 임대 물건은 온비드 가서 이리 찾으면 되고 옥션은 가서도 찾으면 됩니다. 되고요. 더 쉬운 거는 38번에 가면은 자 38번 마지막 장 자 넘어가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오늘 숙제입니다. 농지은행 가서 농지 구하기 눌려가지고 자기 동네에 하나 찾아서 천이 넘는 거 천이 넘는 거 하나 찾아서 신청을 누려보세요. 그냥 안 해도 되니까 누리면 연락이 옵니다. 할 거요 말 거요 잘 주세요. 저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 그러면 막 저가 해제됩니다. 제가 해제하고 하니까 한번 여러 하방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천 넘는 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동네 거 막 전국이 다 있습니다. 어디 간다고요? 농지연에 농지연에 이게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5년 경력을 쌓아야 농지 대장에 5년이 있어야 다음에 이제 300만 원 반대 적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